전경덕입니다. 오늘 여기가 지금 마지막 장소가 되는데 어저께는 익산, 진주했고 오늘은 오늘 낮에는 부산하고 대구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맡으실 이용철 선생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1967년에 김태경 선생님으로부터 에스페란토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연합회 두 번째 회장을 역임하셨고 1975년도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통합됐을 적에 처음에는 인쇄로 회도를 만들지 않고 손으로 글씨 써갖고 인쇄했을 적에 김치전 선생과 더불어서 인쇄를 담당했던 우리 동지고 한화그룹에서 한 20년간 근무하셨고 지금은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 이용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오늘 여러분들이 어저께 그 대구 지구 모임이 있으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또 식사하고 저 감사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전경덕 선생님하고 저하고 처음에는 이제 공부를 같이 하려고 제가 이제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내년도 우코 때 자원봉사 하려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요.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서 필요한 에스페란토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말하는 거는 옛날에 제가 그냥 책 읽는 에스페란토를 하다가 이제 그만둬가지고 말하는 건 정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료를 보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없던 여러 가지 공부 자료가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책은 어떻게 드렸나요? 네. 데르다 날라페리스. 네, 저 책을 예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녹음 자료도 있고 영화도 있고 그래서 와 이걸로 하면 말하는 에스페란토 공부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 선생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생각을 이렇게 이제 한 가지 그거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인데 그냥 우리들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서 저 말고도 다른 분들 관심 있으시면 함께 배우면 좋겠다는 취지로 협회 회장님 또 사무국장님께 이제 건의를 드렸어요. 이걸 한번 협회 차원의 캠페인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좀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마침 또 이제 한국 대회가 있으니까 발표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했느냐고 또 허성 국장님이 말씀 주셔가지고 지난번 한국 대회 때 발표한 내용을 이제 이번에 그 4개 도시 순방하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가 멘토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면에 내걸지는 않았는데요. 역시 그 핵심은 또 멘토링 핵심 중에 하나가 멘토링 요소인 것 같아서 이제 제목에다가 지난번에는 새 학습법이랬는데 멘토링 학습법 이렇게 이제 명칭을 조금 변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또 말씀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레볼 2017 이렇게 제목이 사전 찾아도 없는 단어 같은 게 있는데요. 저 말의 뜻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캄파뇨 캠페인 파롤라 에스페란토를 줄여서 파레 이렇게 했고요. 볼 2017은 파롤라 에스페란토 포르 볼론툴로이 첼라 센트 두아 우코 엔 세울로 엔 두밀덱 셉 이렇게 해서 우리는 102차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캠페인성 그런 그 구호를 하려면 2017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8에 볼 2017 이렇게 이제 약자로 했습니다. 여하튼 여기 지금 또 예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 엔터 예 엔터가 아니고요. 요거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를 방향키 예 요렇게 요거 한 번씩 예. 그래서 전경덕 선생님은 야, 우리가 지금 9시에 끝내면 되는 거죠? 더 전에 더 전에 10분 전에 20분 전에 끝내요. 20분 전에 끝내고 그러면 네. 저 허성 선생님 예 시간 좀 대주시고요. 예, 그걸로 예 발표는
저하고 전 선생님하고 공동으로 할게. 저는 이제 요거 설명하다가 실제 상황의 시연은 전 선생님이 딱 이게 준비를 하고 전 재산은 아니고요. 전 재산의 극히 일부를 투자해가지고 이 파롤라 에스페란토 공부하시려고 지금 뭐 기계를 예 휴대폰 갖고 계신 데다가 지금 노트북 사셨고요. 또 그 아드님이 또 컴퓨터 전문가에 그래가지고 패드 작은 게 있는데 최신 기기로 큰 대형 이게 뭐죠? 태블릿? 태블릿 PC에 이거 지금 이걸로 하면 18기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예 이따가 또 이제 같이 또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써야 되겠네. 예 그래서 전 선생님은 예. 전 선생님은 잘 아시다시피 예, 매우 오래전에 이제 작년에 50주년 하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조금 늦게 들어가셨어요. 이제 대학 배우신 다음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2학년 돼가지고 에스페란토 강습을 학교에서 열으셨어요. 그럴 때 4학년 마영태 선생님이 고학년이 예, 저학년 강사님한테 이제 에스페란토 배우시고 예,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예.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직장생활 27년 그 다음에 이제 직장생활 그만둔 다음에는 멘토링 코칭으로 13년 이래가지고 40년간 에스페란토 떠나 있다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와서 저도 지금 뭐 초급을 끝낸 뭐 중급도 아직 인정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6월 1일부터 전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같이 공부하자 이래가지고 문화원에 중급으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 1일부터 7월, 8월, 9월 넉 달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이준기 원장님한테 언제 졸업장 수료증, 중급 수료증 주십니까? 200문장을 다 안 하면 안 주신다고 했고 중급 수료증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화원 중급 수료증을 시험 보셔야죠. 시험도 나중에 초급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왜 파롤라 에스페란토냐 라는 것하고 멘토링 요 파롤라 에스페란토 공부 원칙 8가지 그 다음에 학습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그게 뭔지 이제 멘토링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멘토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삼중고리 멘토링 학습 제가 막 말을 만들어내는데 요게 도대체 뭔지 요게 이제 시스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례 지금 하고 있는 사례 론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론도를 만드신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잠깐 하고 이제 질의입니다. 요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요게 나오는군요. 그러면 이 파롤라 에스페란토 왜 배워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 저걸로 할게요. 저걸로 아까 했으니까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 요거는 조금 넘 조금만 넘겨주시겠어요? 아, 제가 대체 죄송해요. 이게 뭐 오락가락하는 거죠. 이 여기서 이분이 보세요. 저런 이름을 가졌고요. 2014년 브라질 상파울로 주의 에스페란토 대회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제목은 에스페란토 라디오 추 안코라우 그라바 에스페란토 라디오 아직도 중요하냐 이래가지고 저분은 라디오를 통해서 에스페란토 공부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뭐 에스페란토 특별하다 코멘짠토이 포르템파이가 있고 에테른 아이가 있다 일시적 코멘짠토가 있고 영원한 코멘짠토가 있다고 하면서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이분들도 그렇고 우리하고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에스페란토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라디오로 공부하면 뭐가 좋은지 그게 오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를 이게 또 도망갔네. 방향키로 다시 넘기고 예? 방향키로 넘기고 이게 지금 커서를 못 찾겠어요. 지금. 그걸 한번 예, 전 선생님 그걸 혹시 될까요? 예. 아 이게 참 비디오를 누르고 이건 뭐가 됐어? 이거 아니죠? 이거 앞으로 죽이고 내가 요걸 해야되고 그래서 그래 당크비 리가 아 네 잠깐만요 19분 수피처 quelque minuto 20분이요.
Angola veterano e tem as ascolte da Dio. Ali a grande vantagem, se vi praticas conversação em curso em Brasil ou men, em via clube, vi aulas nur brasilano, parolante em esperanto. Se vi auscultas radion, vi auscultas chinon, japanon, russon, israelanon, austron, brasilanon. Do vi alcutimidias al internazia maniero paroli esperanton. Kaj tio estas tre grava, ĉar mi jam vidis en itala kongreso de Esperanto korean esperantistinon, kiu rezignis pri la kongreso kaj foriris, ĉar ŝi ne sukcesis kompreni kiam italoj parolis Esperanto. Ŝi ne komprenis, ŝi tre malĝojiĝis kaj foriris el la kongreso, ĉar ŝi aŭskultis nur la korean manieron paroli Esperanto. Do oni devas alkutimiĝi al internacia kun la diferenco de akĉento. Inter uno popolo kaj kelkaj homoj bezonas tion. Do krom ĉio aŭskulti per la interreto povas esti tre amuza kaj tre interesa, tre trankviliga sperto. Sufiĉas kelkaj minutoj ĉiutage. Mi ne petas, mi ne rekomendas, mi ne proponas. Que vi aos cultos do horror da radio de Chicago. Como você não me dá? Nem News Dance. Amarillo, yes. Como é que você est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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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의 내용을 이제 들으신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예 어떤 게 기억에 남는지 네,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사람들만 끼리만 얘기한다고. 예. 기회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나서 무슨 한국 사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데. 아 예. 아니 어떻게 40년 만에 오신 스님께서 와 예예 예,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러시아도 아 그랬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라디오를 들으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하는 그 이제 에스페란토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브라질 사람은 브라질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브라질식 발음으로 브라질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만 해서는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 만나면 알아듣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라디오가 골고루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사람 얘기를 했어요. 이태리에서 그 이태리 콩그레소를 하는데 어떤 한국 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듣더니 그냥 나갔다. 왜 나갔냐? 이태리 사람이 하는 그 이태리식 이거를 못 알아들어갖고 이분은 아마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한국식에만 익숙하지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걸 못 알아들어서 나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저 한국 대회 때 제가 이걸 발표를 하면서 아니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꼬집혀가지고 딱 예, 지적 당해가지고 예, 한국 사람이 예, 참석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나갔다 이런 이 절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열변을 토했죠. 예 그래서 다시는 저런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파롤라 에스페란토를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롤라 에스페란토 공부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